안녕. 반하더라. 벌써 12월입니다. 네, 12월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반하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만들어 볼까요? 요번에는 요 스크래치 카드를 좀 이용을 해볼게요. 다들 아시죠? 스크래치 카드.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색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 여기다 붙입니다. 이제 글루건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뜨거워서 위험하거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붙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썼으니까 옆에다 뭐 자그맣게 그림 같은 걸좀더 추가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봄 그림을 좋아해서 봄을 또 넣어 볼게요, 한번. 끊어줍시다. 이거 되게 귀엽다. 오! 되게 귀엽네. 여러분들 중에 환공포증 있는 분들에게 놀라시겠는데? 하나분들께 선물 같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펜던트 같은 거 주십시오. C. 내가 C니까 C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제가 앞뒤에 표시는 이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스티커 붙이면 예쁘겠다. 스티커 붙이면 예쁘겠어. 여기는 산타 마을인 거예요. 이제 보니까 산타가 이렇게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백인 성탄 주날 은배나라기 부럽고 가방이 썰매를 끌어들여. 진짜 예쁘다. 지금 완전 산타 마을이야, 산타 마을. 말씀드리는 순간 그가 왔다. 2, 3, 2. 뭐야? 하늘아,
지금 12월이잖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지금 바나나들한테 카드 만들게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렇지. 알겠지. 아, 그러니까. 그래. 지금 12월이라서 바나나들 위해서. 아, 그렇지. 2018년 12월이지 지금. 12월 며칠이지? 2019년 12월이야 지금. 모르는구나. 2019년 12월이지. 2019년 12월이지. 아, 내가 지금 깜빡깜빡해. 그지, 그지. 2019년 12월이라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었어. 지금은 2019년 12월이야. 그거를 알겠지? 뭔 소린지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빨리 그거에 맞는 말을 해. 2019년 12월이지. 맞아. 여기 봐. 오, 예쁘네. 예쁘네, 예쁘네. 지금 스티커 산타 마을이 되었습니다. 흰색으로 표현 되려나? 아, 커. 흰색이 많아야지. 한 대여섯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오, 대여섯 개 만들기. 더 할까? 아니, 지저분해져. 지저분하면 별로지. 그렇지. 알겠어. 의견 반영해서 이제 앞에 리본만 딱 끝나는 걸로. 이게 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되나? 너무 짧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자. 너무 투박하지 않아? 좀 예쁘게 돼야 되지 않나 오늘? 됐잖아, 이거. 자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참고하세요. 완벽해. 이거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뭐지? 네, 이제 리본까지 다 다뤘고요. 바나나분들을 줄 크리스마스 카드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카드 완성했습니다. 박수! 이건 이런 느낌, 산타 마을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제 뭐 바나분들 2019년 한 해가 이제 다 갔잖아요. 네, 2019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뭐 연말이다 보니까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네,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2020년에도 저희와 함께 쭉 함께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